522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 SNS텍, 매수가가 6만 1000원에 비중 15%,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NS텍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부장주인데 올해 상반기에 또 흐름이 가장 좋았던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올해 초에 1월 달만 하더라도 한 2만 원 중반대에서 7월 고점이 6만 3,900원, 굉장히 많은 상승세가 또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지난달에 6만 3,9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5만 원 선이 무너지고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추세가 좀 하락으로 바뀐 건지 또 궁금해하셔서 가지고 손절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미리 또 선반영이 된 기업들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아니면은 다시 바통을 터치하고서 추세가 아예 무너져버릴지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또 피해야 되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쌍봉을 한번 맞고서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렴이평선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시장이 이제 조정으로 넘어가고 외국인 수급 자체가 지금 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이제 이탈하려는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3분의 1 내지는 반매도 정도를 하시고서 이제 추가 흐름을 좀 더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당장 일단은 뭐 비중 축소 하시기보다는 4만 7천원대 구간 있죠. 4만 7,500원에서 4만 7천원 구간대를 추가적으로 하락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이미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을 차라리 갈아타기 하신 게 올해 하반기에 그 손익률을 회복하는 게 더 빠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조금 더 고려하시면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텍 같은 경우에는 4만 7천원대에서 좀 지지가 나오게 될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된다면 비중을 일단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